매생이 떡국. 굴 식혀서 이제 안채 놓고 매생이 빨아요. 굴은 소금을 넣고 그렇게 하죠? 그리고 꿀물도 빻고 굴 껍데기도 떨어지고 그래. 이렇게 하면 흔들면. 그래가지고 여기다 가. 굴이 크네. 쟤 통영 굴이 이리 커. 그래도 맛있어. 떡국 넣고 매생이는 마지막에 넣고. 아, 떡국을 넣고 응. 매생이는 끓면. 마지막에? 응. 아. 끓면. 파 넣게 매생이 넣어야지. 굴 넣고 떡국 넣고 그 다음에 매생이 넣고 매생이 잘라서 넣는구나. 너무 길어서 길니까. 조선간장 2스푼 넣어. 마늘 치고 간 마늘 치고 파 넣고 싱겁. 그래도 싱겁네. 2스푼 넣는데 적당히 간을 맞춰야지. 간을 봐가면서 맞춰야지. 이건 톡톡 끓이는 게 아니거든. 익기만 하면. 매생이 막 끓이면 녹아버려. 아, 너무 끓으면. 그러니까 다른 재료를 다 익혀놓고 매생이를 마지막에 넣고 넣어야 돼. 맛있네. 바다 냄새가 나네.